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본 광경에 화가 났어요. 그곳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신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이 만든 신전들보다 더 크시지요. 하나님은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과 같지 않으세요. 금이나 은 또는 돌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먼 곳에 계시지도 않아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바울이 말했어요. 언젠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그 후 바울은 그곳을 떠났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짜 신을 섬겼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었죠. 하나님은 그리스 우상들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에 관해서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